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마음에 있는 울분을 많이 풀어내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오셔요. 자기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울고 시원해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를 보실 때 그냥 얼굴 보면은 일단 나온다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 시청자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생년월일이 필요 없으신 건가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죠. 근데 네. 얼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고 네. 아니면 뭐가 안 좋아서 왔고 네. 이런 기운들을 느끼죠. 얼굴 눈을 보면. 그러면 소문이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소문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있는 말들인데 애동대자들은 생년월일을 절대 생년월일 없이 본다. 그래서 좋다. 근데 선생님들 애동제자분들 뿐만 아니라 네.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받아서 보시는 거고 네. 무당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점을 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무속의 선생님들께서 생년월일, 생년월일이랑 이제 성을 물어보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공수를 네. 드리기 위해서 네. 생년월일, 띠, 나이, 뭐 요 정도 성씨, 요 정도를 물으시죠. 그러면은 하나 더 여쭤볼게. 애동 선생님들의 점사가 더 정확하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그 말이 일단 선생님이 애동이시잖아요. 근데 중립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동 제자의 점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냐 물으신다면 네. 그건 정말 딱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애기 제자들은 뭘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네. 뭘 몰라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이제 연차가 되시고 이제 선생님급의 이제 선생님들은 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얘기를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맞고 아니고는 솔직히 판단할 수는 없죠. 선생님은 점사 보실 때 혹시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이 손님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손님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네.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던가 이런 데 오는 게 너무 무섭다던가 네. 그런 거를 보면 조금 더 유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네. 그냥 나는 애기 제자의 점을 보고 싶어 네.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한테는 가감 없이 다 얘기를 하고 많이 울리셨겠는데요? 여러분들 울리셨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다른 그 울렸다는 말이 조금 달라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네. 마음에 있는 울분을 많이 풀어내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오셔요. 속상했던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알아주니까 네. 자기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울고 시원해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점사를 보러 왔을 때 신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 딱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촤악 다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좀 그건 고정관념일지 아니면은 진짜일지. 진짜예요. 근데 네. 이게 좀 오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시는 분이 진짜 예의를 갖추고 오시는 분들은 네. 할머니가 점을 잘 내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 문만 열고 들어와도 진짜 쩌라락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이러고 네.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네. 예의 없이 들어오면 네. 이제 좀 내가 이 사람이랑 사대가 안 맞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할머니가 화내요.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죠. 할머니가 네. 점을 안 주시려고 한다. 네. 왜 그런 마음으로 돈 내고 점을 보러 오냐.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놀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보라신당 선생님 댁에 방문을 하려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좋은 점이 나가고 더 좋은 공수가 나가니까.